Yeah.
Yeah.
So what?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영과 육이 연합하여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우리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습게 보며 포스트 모더니즘을 앞세워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 그럴듯한 논리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작금에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시고 그 지도자가 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국제정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고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북한을 품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임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부터 회개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예배 성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집회를 축복하셔서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열방을 향한 거룩한 모험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있는 예배의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내면이 치유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